알다. 듣기가 혼자 두들대기예요. 두들대면서. 안녕하세요. 감독 강대규입니다. 한국영화감독조합과 충무문화재단의 공동주체로 새롭게 재탄생한 충무로 영화제 디렉터스 위크. 작년까지 계속됐던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가 제4회로 그 막을 내리고 감독에 의한, 감독을 위한 감독의 영화제로 새롭게 탈바꿈한 영화제입니다. 살롱드 시네마 단편은 올해 다양한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단편들을 모아보고 또 감독의 전작까지 함께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살롱드 시네마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일명 강감무슨, 이 감독님들과 함께 감독의 세계를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올해 단편들은 모두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관람 가능합니다. 구매 후 3일간 시청 가능하니까 영화제가 끝나기 전에 모두 놓치지 않고 꼭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충무아트센터 상황을 네이버 TV로 생중계 중이며 영화제 이후 한국영화감독조합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와 사랑과 평화를 연출하신 김소영 감독님이 되겠습니다. 父さんが仕事であのおばさんも一緒に行っちゃってさ、だからなぜか私が迎えに行かなきゃなんないわけ。そう、めんどくさいマジで。しかもあのおばさんの親でしょ。マジ魔女じゃん。最悪なんだけど。しかも一人だけ派手な格好しちゃってさ。 네, 같이 예고편 모셨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감독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와 사랑과 평화를 연출한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 저도 이번에 모더레이트 준비하면서 감독님 영화를 보게 됐는데 아마 여름이었을 거야라는 작품을 먼저 드릴게요. 이 영화가 독특하게 단편 중에는 일본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 영화를 어떻게 해서 준비하게 됐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제가 학교에서 찍은 프로젝트인데요. 한일 합작으로 이제 학교에서 매년 한 해는 한국 감독이 일본에 가서 현지 스태프들이랑 찍고 한 해는 또 일본 감독이 한국에 와서 현지 스태프들이랑 찍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프로젝트를 너무 1학년 때부터 계속 해보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제 학교에서 뽑혀서 일본에 가서 그 일본 학교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영화를 찍게 된 영화입니다. 그러면 스태프들도 일본 스태프 있나요? 네, 그 한국 프로듀서랑 스크립터를 제외하고는 다 일본인 친구들이랑 같이 찍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작품 소개드린 와중에 줌에 또 배우분이 한 분 오셨다고 그러는데 김자영 배우님? 네, 네. 혹시 줌 연결 가능할까요? 김자영 배우님? 안녕하세요. 지금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네요. 전체 화면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정희 배우님 안녕하세요. 아, 예, 들리네요. 네, 잘 네. 보이시죠? 네, 네, 잘 보여요.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작품 참여하시면서 소감, 네. 소감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소감은 뭐... 일단은 이제 일본에 가서 찍는다는 거에 되게 기뻤고요. 예. 어쨌든 처음에 그 대본을 받았을 때 되게 신박한 그런 대본이었어요. 무조건 이거는 하겠다. 시작하고 간 거기 때문에. 예. 가장 끌렸던, 기뻤습니다. 네. 김정희 위원님, 혹시 시나리오 받아보셨을 때 가장 끌렸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어요? 끌렸던 부분은, 글쎄, 그냥, 전체 다.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네. 다 좋았군요? 네, 다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다시 연결하고요. 작품 이야기, 김소영 감독하고 이야기 좀 더 하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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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다 좋았다고 그러네요. 저는 이제 이게 배경이 일본이다 보니까 촬영하시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스태프진 구성이나 배우 캐스팅이나 또 로케이션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런 부분들 궁금한데요. 일단은 처음에는 제가 일본어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막막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일본에 가서 촬영을 할 때 각 파트마다 이제 그 일본 학교에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파트마다 이제 통역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소통은 좀 원활하게 됐던 편이고 주로 제가 거기 가서 전체 기간 동안 가서 프리 프로젝션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인터넷상으로 많이 했는데 그 일본 스태프 친구들이 굉장히 뭔가 로케이션 후보나 배우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고 되게 풍부하게 준비를 많이 해줘가지고 저는 뭔가 그렇게 한국에서 단편 영화를 찍을 때는 그런 배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스태프 더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한국에서도 너무 재밌게 찍었지만 너무 재밌었고 또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되게 착한 친구들이었어요. 다 너무 좋아서 끝날 땐 헤어질 때는 막 울면서 헤어지고 그럴 정도로 지금 코로나라서 못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너무 좋은 현장이었습니다. 아마 영화 내용이 담고 있는 어떤 소통의 힘? 뭐 이런 것이 아마 외부적으로도 네. 촬영하시면서 느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저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겠구나. 가족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도 있겠다. 이 시나리오를 쓰실 때 혹시 자기의 이야기가 좀 반영된 게 있는지라는 생각 좀 들더라고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는데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된 거는 사실 저희 큰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형부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이 저희 가족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먼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일단 뭐 중요한 일마다 같이 식사를 하고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이제 가족으로 묶여 있는데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부터 좀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호적상에서의 가족이 아니고 또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고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엮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그럼 서로에 대한 어떤 이해가 먼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아, 저는 혹시나 뭐 그런 가족사라는 관계가 있을까 조금 가볍네요. 그거보다 형부 때문에 생각이 된 이야기로 출발하셨구나. 저는 그 주인공들의 어떤 관계가 집약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아, 내 딸이 딸이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해서 일본에 가서 산다라는 설정과 또 이 나 자신, 김자영 배우가 연기하신 그분이 일본어 선생님이었고 또 이 일본까지 찾아가서 이 딸아이를 보러 갔다가 딸아이는 잠시 타지에 출장을 가 있고 그 이 아이라고 만나는다는 설정이 굉장히 낯설다라는 느낌도 좀 들었지만 설정 자체가 많이 계산되어 있는 듯한 느낌. 예,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캐릭터를 설정하셨는지. 일단은 사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한일합작이다 보니까 조건이 이제 한국인 배우 한 명과 일본인 배우 한 명이 꼭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 이야기로 하고 싶은데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가족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런데 제가 전제에 두고 싶었던 거는 두 사람이 서로의 국가에 대한 호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연이라는 인물도 일본어를 가르쳤고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또 안이라는 인물도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한국 자체에 대한 호감은 있는데 표면적으로 서로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그거를 서서히 작은 애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어떤 조건을 가지면 이 사람들이 서로의 국가에 대한 호감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그런 조건들을 넣은 것 같습니다. 각 캐릭터의 어떤 접근법을 조금 그 한일합작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뭔가 엮어보려고 하셨군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가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많이 계산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가족 드라마를 할 때 이런 어떤 자연스럽게 설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합작 영화들을 준비할 때 준비하는 기간이 꽤 길었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7월 말 정도에 일본에 가서 한번 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정리할 것들 정리하고 2주 정도 또 가서 촬영까지 해서 제가 일본에 간 기간은 총 3주 정도고요. 프리 프로덕션까지 하면 한 달 반 정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촬영 시기가 2019년인가요? 네, 2019년 8월 말에 촬영을 했어요. 그러게요. 그래도 협조적이었네요, 일본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좀 상황이 어려웠어가지고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저희도 가면서도 지금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걸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좀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한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해보자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것 같긴 한데요. 공항 앞이라든지 장소적인 부분이 사실 한국에서도 공항이 섭외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그 동네 집이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그쪽에 이제 반복 노출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장소를 선정할 때 어떤 의미들이 있었는지. 일단 공항에서 딱 처음 도착해서 이렇게 공항에 놓여 있는 정연을 찍고 싶었었는데 사실 지금 실제 촬영한 장소는 공항은 아니고 항구예요. 작은 항구인데 요코하마에 있는 그 곳을 좀 공항인 것처럼
이렇게 선택적으로 카메라를 두고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게 만들었고 이제 그 항구가 첫 출항을 하기 바로 전에 아주 새벽 시간대에 새벽 4시 정도에 모여가지고 9시 전까지 모두 다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렇게 좀 바쁘게 촬영을 했었고 집이나 골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본스러운 공간과 가장 일본스러운 집을 제가 원한다고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이제 그 스태프들이 백방으로 또 구해줘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 일본이라는 어떤 그 공간의 어떤 색감이라든지 그리고 그 고등학생 역할을 했던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소품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컬러를 잘 살려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이 캐릭터가 조금 더 까칠하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좀 들었거든요. 조금 더 사실은 가족의 어떤 그 불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과정 속을 봤을 때 캐릭터가 좀 더 치열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인물들 설정을 할 때 좀 고려를 많이 하셨던 게 있었다면? 처음에 저도 이 친구 아니라는 친구가 굉장히 까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사람의 원래 성격이 그렇게 까칠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더 컸어가지고 사실은 되게 정도 많고 되게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굉장히 열중하고 그런 귀여운 면이 되게 많은 친구인데 되게 퉁명스럽게 사람들한테 대하고 싶어하는 본인이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배우분이랑 얘기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캐릭터를 쓸 때보다 이제 배우가 캐스팅 되고 나서 그 친구의 원래 성격도 굉장히 이 캐릭터와 닮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역할을 했던 카나이라는 친구는 사실 소통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많은 이제 감독들이 사실은 그 외국어를 쓰는 배우들하고 소통할 때 되게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일본어도 전혀 모르는 감독님이 통역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전달을 했을 텐데 받아들이는 배우 입장에서도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을 취하셨나요? 사실 뭔가 이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언어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랑 뭐 리허설 하는 시간이나 오디션 볼 때도 그랬고 그리고 계속 촬영하는 동안에도 좀 같이 많이 있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 친구도 실제 나이는 이제 한국 나이로 17살인데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 굉장히 먼 지역에서 사는데 혼자서 이렇게 그 요코하마 그 지역까지 출퇴근을 할 정도로 굉장히 독립심이 강한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욕심도 되게 많고 또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엄청 어른스럽고 그래서 이 친구의 자세가 굉장히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소통을 하고자 하고 그 친구도 굉장히 이 캐릭터에 대해 궁금한 게 많고 그래가지고 되게 수월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서로 낯설기 때문에 오는 어떤 그 긴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걸로 오히려 그 캐릭터에 더 배우가 도움이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김자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되게 제가 보기에 일본어를 원래 잘 하시는 배우였나요? 아니면 그 부분만 외워서? 사실 처음에는 일본어를 간단한 이제 인사말 정도만 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거기 현재 있는 한국인 유학생이 한국인이 하는 발음으로 일본어를 이제 녹음을 해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속 공부를 하셨었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처럼 네네. 그게 아마 이런 드라마를 표현하기에는 좀 자연스러운 연기가 필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걸리는 거 없이 많이 노력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 뭐 배우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겠죠. 뭐 사투리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네네. 네. 아무튼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 굉장히 단기간에
이제 그거를 공부하시느라고 또 고생을 하셨는데 또 이제 일본어로 연기를 하면서도 또 감정이 들어가는 부분은 또 놓치지 않아야 하고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현장에서 너무 잘 해주셔서 네. 감사했던 기억이. 저 단편 영화를 또 왕성하게 활동하시니까 단편을 하려고 하는 어떤 감독들한테 좀 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배우 캐스팅은 나는 어떻게 한다. 그러게요. 다들 알아서 잘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저는 자영 배우님의 그 다른 영화를 보고서 캐스팅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 청춘과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를 연기하셨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 조금만 변형을 하면은 내가 딱 원하는 캐릭터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영화들을 봤을 때 자영 배우님이 또 그렇게 톡톡 튀는 캐릭터뿐만 아니라 뭐 나혜세라 씨 같은 영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진중한 캐릭터도 너무 잘 연기를 해주셔서 뭔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캐스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의 전작을 많이 보시면 좀. 아, 주로 이제 방법은 그거군요. 전작을 보고 파악한다. 아, 네, 전. 그러면은 신인 배우들은 못하겠네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오디션이라는 과정을 그래도 거치시는 거죠. 뭐 이렇게 봐왔던 배우도 있지만. 근데 오디 아, 아 카나이 타마키 배우는 완전히 오디션으로 이제 선발했었던 경우고 이제 자영 배우님은 이제 그안 역할을 또 이끌어줘야 되는 역할도 있으니까 조금 경험이 경험이 있는. 있으신 배우분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이제 촬영씬이 나오는데, 그두 사람의 관계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느낌 같더라고요. 마치 서로가 다른 곳을 응시하면서 카메라 앵글도 그렇고, 저도 촬영씬을 찍을 때마다 되게 고민돼요. 많은 사람들이 촬영을 보여줄 때, 제한된 앵글과 보여주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그 장면들을 찍을 때는 어떻게 설계를 하셨을까요? 사실 그 장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촬영 안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컷이 별로 없었고 저희는 뭐 별도의 어떤 그 장비에 실어서 하는 그런 거는 못하니까 실제로 촬영 안에 들어가서 조수석에서 촬영하는 그게 한계였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뭐 컷을 나눌까 이런 고민도 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자 다른 곳을 응시하는 거를 한 컷에 그냥 담아서 보여주면 충분히 그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훨씬 더 뭔가 안정적이고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더 편안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서 이제 촬영 감독 친구랑 얘기를 해서 최대한 이제 뭔가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둘이 딱 가운데에서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막 부탁을 해서 그 친구가 되게 애써가지고 촬영을 해줬던 기억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화면을 잘 구성했던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저는 이 아이 이름이 아니고 이 안이라는 이 친구가 굉장히 단절하는 느낌을 이어폰을 낀다든지 뭐 이런 저희 언어를 통해 가지고 그런 느낌을 더뭐 부각시켰는데 이 아이가 이 벽을 단절의 벽을 세우기 위해서 인물에 대한 설정을 좀 어떤 걸더 중심을 두고 하셨는지 이 아이의 공간뿐만 아니라 사실 그 제가 설정한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이어폰을 꽂고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헤드셋을 끼고 통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설정한 것과 그리고 조금 계속 걸음이 빠르다는 설정으로 혼자 먼저 가버리는 것 그리고 가장 많이 공을 들인 것은 그집 안에서 이제 벽장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놓는 설정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가족들한테도 별로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 혼자서만 이렇게 숨겨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원래 옷들을 넣어놓는 그
붙박이 벽장 안에 이제 자기 굿즈들을 모아놓는 네네. 걸로 미술을 해가지고 설정하는 걸로 많이 표현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어떤 가족의 사연들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표현하신 게 이 아이가 통화하는 친구랑 통화하는 어떤 대사에서도 그리고 그 할머니가 막 혼자 읊조리듯이 하는 대사를 통해 가지고 한 사진에 자기 딸과 그 가족 사진 있는 거를 통해 갖고 표현하셨는데 굳이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안에서 보면 이런 상징적인 어떤 장면들을 통해서 소품이랄지 상징하시고 싶었던 장면들이 혹시 기억이 나는 게 있을까요? 이제 다 너무 잘 짚어주셔가지고 그 사실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고 일본 그 선생님들께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초반에 이 두 사람이 이혼 가정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잘 드러날까? 이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저는 초반 안 택시 안에서의 그 안의 대사라든가 그리고 소밭집에서의 그 정연의 대사로 조금씩 그 레이어를 걷어나가는 과정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 처음에 두 사람이 이혼 가정인 것은 아내 대사로 충분히 전달이 되지만 이 할머니가 왜 이게 안 입고 싫고 이렇게 딸의 가족을 이렇게 따뜻하게 봐주지 않는지에 대한 거는 조금 천천히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서 이제 소밭집에서 대화를 하면서 조금 뭔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대사에서 엔딩에서의 대사에서 아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벗겨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단계를 잘 짚어주셨던 게 집안에서 일본을 할 수 안다라는 그 충격적인 네. 것과 그 다음에 소바를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서로 토로해 놓고 난 다음에 동네 여기에 난간에 기대서서 서로 마음을 터놓는 장면들 이런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저는 아까 처음 얘기했던 더 벽을 더 크게 세워서 허물었으면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이런 단계들이 조금 더 포인트가 더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큰 틀에서 보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어떤 접점들, 감정의 접점들은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 안이 마음을 확 여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너무 급하진 않은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제가 되게 많았었고 이제 주변에서 스태프들도 그거에 대한 걱정을 조금 했었어요. 아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랑 이름이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풀린다고 약간 이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해 주셨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좀 굉장히 아이돌을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존재와 공통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되게 뭔가 운명처럼 느껴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하고 가장 첫 번째로는 그 안도 어쩌면 이 사람이 궁금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하고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되게 내심 궁금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계속 스스로도 모른 척 하다가 그 포인트를 핑계 삼아 자기도 이렇게 마음을 확 열어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쓰긴 썼거든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이제 이 사람은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런 공간에서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식당에 데려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어떤 이런 과정들이 되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서서히 마음을 열리는 포인트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확 열어지는 순간은 같이 언덕길을 오르면서 했던 대화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에서 뭐 좋은 사람이라고 일컫는 그 아빠 역할이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좀
이완이 돼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야기 나눈 동안 저 줌에 네. 그 참가해 주신 분이 있거든요. 아, 네. 네. 요 어쨌든 아마 늦은 여름이 있을 거에 참여했던 이제 김장영 배우님도 계시고 또 참여하신 분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 참여해 주신 이가영 님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아, 저희 네. 혹시 이가영 님 연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 조금 이따 연결할까요? 그러면은 김자영 배우님 먼저 연결할까요? 소리 조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연결해 보고요. 김자영 배우님. 네. 네. 저희들 계속. 들리나요? 네, 예, 잘 들립니다. 예. 계속 영화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예. 네. 감회가 새로우신 걸로 저도 뭐 알 것 같은데, 저희들 얘기 나누는 것 중에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어쨌든 안 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이제 밖에 이제 나가잖아요. 정연이가. 나가서 이제 그 개천 그 걸어가는 그 장면. 거기가 되게 기억에 나네요. 그 장면이. 혹시 그 역할을 하실 때 이 영화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 가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준비를 많이 해간 거는 일본어 말고 언어. 언어를 제일 많이 준비하셨어요? 일본어로 대사를 해야 된다는 거가 되게 많이 부담이 있었고 생각보다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한국적인 언어를 이렇게 이제 어미 처리가 물어볼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밥 먹었니? 뭐라든지 이렇게 뭐 아니 뭐 이렇게 하는데 일본 말은 그 언어 그 어미가 이게 내리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게 되게 처음에 그게 되게 그거를 이제 일본 대사로다가 바꿔서 할 때 이게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제가. 네 뭐냐 저희들이 영화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일본어를 잘 소화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건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쨌든, 네.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게 이제 어미 처리가 되게 저는 이제 보통 우리는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래? 이런 식이잖아요. 한국말은. 근데 거기는 물어보는데 물음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티칭 받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거를 감잡기가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많이 제가 도전을 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 저기 할머니 역할로 그 아니랑 네. 소통함에 있어서 저는 되게 따뜻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자기 딸을 사랑하는 어떤 엄마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딸이 사랑하는 남자의 딸을 받아들이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 있어서 혹시 그 장면을 찍으실 때 감정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정은 그러니까 뭐 내적 정서는 뭐 사실 좀 얄밉지만 그게 딸을 사랑하니까 이제 그 일본에 간 거고 이제 그 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것도 얀을 보면서 뭔가 이제 좀 이제 어른이잖아요. 정연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은, 네.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네. 그게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네. 같아요. 저는. 제 그 속에 그 마음은, 정연이의 그 속마음은. 네. 영화를 보니까 자기 딸을 일본에 보내면서 나는 다 잃었다. 너는 네. 떠나간 엄마만 이런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 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인상 깊어서 혹시나 또 그 부분을 할 때 어떠셨는지 여쭤본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그때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같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느낌일까를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야한이 이렇게 그 문자를 보고 그게 이제 그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거를 보고서 정현이가 아니 뭐 어쨌든 그 사위라는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경우도 아니고 이제 우리 시쳇말로 얘기했듯이 유부남이잖아. 그런 입장에서 이런 상황인데 내가 너무 애지중지 그 키운 그 귀한 딸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얘가 이렇게 한대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그 정연의 입장에서는 이제 용납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타당성? 네. 그게 알겠습니다. 느껴졌어요. 이장 위원님 좀 이따 다시 연결하는 걸로 하고요. 다시 여기서 네. 또 김성 감독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되게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예, 막 생각도 안 나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기 그리고 저기 네이버 TV에서 관객들이 또 감독님한테 질문을 보내왔어요. 이제 우리의 낮과 밤이라는 영화도 연출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너무 좋아하는데 직접 출연도 하셨는데 앞으로 배우를 병행할 생각도 있으신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인데요. 그건 제 뜻대로 사실 되지 않는 거고 어쨌든 저는 계속 이 우리의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단편 영화에서는 다 제가 직접 출연을 했었어요. 사랑과 네. 평화도 그렇고 네, 네. 저는 연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병행할 생각은 있지만 지금은 열심히 일단 글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저도 덧붙여서 질문 드리자면, 사랑과 평화를 보니까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셀러문 역할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정말요? 네. 뭐,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사랑과 평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사랑과 평화는 단편의 첫 데뷔작인가요? 네, 네. 첫 단편 영화예요. 네. 그런데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요소들을 많이 담았다라고 어느 인터뷰에서 본 것 같은데, 네. 그 작품은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게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찍은 선화의 근황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시나리오를 먼저 썼었어요. 근데 이제 그 취약을 하고 그 시나리오를 쓰고 그걸로 이제 찍으려고 막상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영화를 찍는 게 너무 두렵고 갑자기 이제 이걸로 진짜 찍을 수 있을까 이런 겁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근데 그래서 곰곰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영화를 하고 싶고 좋아서 학교에 와서 영화를 찍으려고 학교에 왔는데 왜 이렇게 영화 찍는 게 무섭고 그럴까 이런 고민들을 막 하다가 아 그러면은 조금 더 가볍고 재밌게 스스로한테 영화 찍는 게 되게 재밌는 거라는 걸 스스로한테 좀 알려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잔뜩 담아서 영화를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다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출연을 했거든요. 배우 전공인가요? 네네. 배우가 아니에요. 다 연출 전공인 친구들이 그래서 같이 진짜 재밌게 찍은 영화였어가지고 그렇게 첫 영화를 찍고 그래서 또 더 무사히 두 번째 영화 선화의 근황을 찍을 수 있게 됐던 아마도 그러면 그 감독 하시는 분들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셀러문이라는 그 만화를 다 알고 있던가요? 네, 다 알고 네, 그럼 율동이나 이런 것들은 기억 안 났을 텐데 근데 워낙 셀러문은 유명하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만화였어가지고 그래서 다 알고 있었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걸 또 되게 잘 해주고 그래서 약간 거기도 컨셉이 셀러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왔다가 자기가 세일러문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인물 설정이 바뀌는데 그거는 어떤 식의 설정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 같은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단 너무 어렸을 때부터 세일러문을 너무 좋아해서 꼭 한 번은 세일러문이 되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변신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변신 장면을 위해서 사실 이 영화를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열심히 찍었는데 변신 장면을. 그 변신해서 진짜 세일러문이 되는 게 어쨌든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그래서 좀 CG가 굉장히 과하게 많이 들어갔던데요. 네, 과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되게 약간 투박하지만 그런 특수효과 장면들이 내용에 맞게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서 그게 재미를 좀 배가시키는 것 같은데 그 장면들을 표현할 때 성과 악을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색감이라든지 어떤 효과들을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컨셉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 따오게 됐는지. 아, 사실 거의 모든 그 CG 그거의 레퍼런스는 세일러문 그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많이 따왔고 그 애니메이션에서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더 이상하게 고퀄리티로 이제 거기는 이제 2D 만화니까 3D처럼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CG를 한번 해보면은 그게 더 우습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G 해주시는 분이랑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약간 조금 완벽하진 않지만 네네. 재미적인 요소로 좀 다가왔던 것 같고 약간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 소품도 많이 신경 쓰신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기억이 남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랑과 평화에서도 연기를 굉장히 주인공 역할을 잘 해주셨고 그게 나오는 자기 남자친구 멋있게 보이는 네. 카는 뭐 이런 남자친구 네네. 있잖아요. 그런 남자친구는 보통은 저기 뭐냐 꽃미남들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그런 관습을 깬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되게 특이한 사람, 독특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제 학교 선배인데, 그분은. 그 선배가 연기하는 걸 봤을 때 되게 특이하고 재미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 두 사람이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사실 맨 처음에 생각한 거는, 코스프레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학교에서 인기가 없을 것 같은 되게 특이한 버릇을 가지고 있는 남자애 이런 두 사람이 이 세상을 구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인물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좀 동화시키는데 좀 공통점이 있지 않나. 자기를 멋진 친구, 남자친구처럼 네네. 또 혹은 자기가 세일러문이 된다라는 걸 자기 체면 걸고 하는 게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약간 사랑과 평화를 보면서 이 감독님이 과연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감독님하고 맞을까? 약간 색깔은 좀 다르긴 한데 말하고자 하는 거는 조금 좀 따뜻한 분위기 그런 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차별 굉장히 좀 다르다고 느꼈는데 그 두 작품의 차이는 어떻게 해석될까요? 사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영화를 찍을 때 가장 많은 장르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영화를 여러 가지 영화를 다 좋아해서 근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고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을 일단 다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풍의 영화도 너무 좋아하고 또 사랑과 평화 풍의 영화도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그것들을 단계적으로 경험해 보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좀 다른 시도를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과 평화 중에서 가장 애장하는 장면이 있다면? 사실 그거는 두 가지로 말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이제 그 변신 장면. 변신 장면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장면이고 가끔씩 요즘도 가끔씩 돌려보고 그게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 악마로 변해서 이렇게 걔가 누워서 맞다가 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는 자기가 세일러문의 힘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딱 변신을 하는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러면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중에서 가장 명장면을 꼽는다면 자기만의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에서는 저는 그 사실 그 마지막 장면을 정말 좋아해요. 마지막 장면 중에서도 마지막 컷, 그 마지막에 뒷모습에서 노래를 두 사람이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뒷모습에서 이제 기차가 지나가고 영화가 끝나거든요. 근데 그 씬을 그 컷을 찍을 때가 너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 씬의 정서도 너무 좋고 또 너무 타이밍이 좋게 막 기차도 지나가고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네요. 그 기다렸어요. 맞추려고 기다렸는데 그게 계속 어긋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롤을 계속 돌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간 게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컷을 해야겠다 끊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그때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아 지금 바로 다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찍었는데 너무 딱 원하는 만큼 나와서 그거 딱 컷하고 막 제가 소리를 막 질렀어요.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그 거기 선생님들이 다 현장에 계셨거든요. 선생님들이 아 저렇게 좋은 거를 저렇게 좋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표현하는 감독 본 적이 없다. 약간 이렇게 하시면서 막 웃으셨던 기억도 나고. 뭐 현장에서 오는 그런 기적 같은 네, 그 시간이 있죠.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장면들이 막 있는 것 같은데 그 장면을 딱 마주하게 됐을 때 현장에서 오는 아무도 모르는 네,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어요. 네. 감독님은 다양한 영역의 작품을 시도하고 있고 또 출연까지 하셨으니까 연기도 하시고 그런데 최근에 혹시 준비하고 있거나 장편을 준비하는 작업이 있으신지 여쭤보네요. 아 너무 제가 열심히 장편 시나리오를 써보려고 막 애쓰고 있는데 되게 계속 학교 다니는 내내 단편만 공부를 했더니 되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호흡을 가지고 가는 것이 그래서 막 이것저것 고민해보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드라마예요. 근데 드라마 장르인데 저는 멜로를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정통 멜로를 너무 해보고 싶어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야지라고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분히 저는 단편을 봤을 때 긴 호흡으로 가는 작품도 잘 해내시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뭐 저는 단편을 했던 시절이 굉장히 오래됐지만 단편을 하시는 분들한테 궁금하다. 이 단편이 자기에게 주는 어떤 힘? 단편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들 뭘까 궁금하네요. 사실 뭔가 저는 사실 장편 영화를 스텝으로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영화관에서 보고 혹은 뭐 어떤 플랫폼에서 접하는 걸로만 접했기 때문에 저한테 제가 만들 수 있는 영화고 제가 제 손에 이렇게 들어오는 영화는 사실 단편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학교에서도 이걸 어떤 방식으로 더 잘해볼 수 있을까 내가 해보고 싶은 걸 어떻게 시도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어쨌든 단편 영화 안에서 해왔으니까 그 제 세계 안에서는 이 단편 영화가 그냥 단편 영화가 아니라 그냥 영화인 거죠. 근데 이제 저도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넓어지고 싶어서 장편 시나리오를 쓰려고 하고 있지만 저한테는 사실 그 20대 동안 뭔가 처음 영화로 접하고 영화를 만들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단편 영화로만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고 이렇게 뭔가 한국에서 단편 영화를 만들 때는 또 감독이 다 스태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만들잖아요. 엄청 힘들게 그런 과정들이 되게 하나하나 엄청나게 커다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영화 단편 영화 이렇게 딱 설명이 안 되고 뭔가 나의 역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큰 영화들입니다. 단편 영화의 어떤 매력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군요, 그 부분을. 네, 그래서 더 뭔가 자유롭게 해보고 싶은 걸 시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 편의 단편들을 작업하시면서 뭐 물론 오늘은
뭐 특정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단편 영화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가지고 또 한 작품도 사실 준비하기 힘든 사람도 많거든요. 학교에 학생들 보거나 또 단편 독립 영화를 뭐 지금 연출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뭔가 이 단편은 어떻게 준비해서 또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좋을지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잘 모르지만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이렇게 딱 한 편 찍고 그 다음 편을 찍을 때 똑같이 처음 하는 것 같고 너무 어렵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 지나고 나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영화를 찍을 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와 소통을 하고자 하는지가 정말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영화를 만드는 친구들과 그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많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뭔가 그 스텝 한 사람 한 사람을 약간 납득시킬 수 있게끔 그걸 꾸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는 막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아서 현장에 그래서 오히려 스텝들이 힘들어하는 면도 있긴 있었지만 그만큼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굉장히 깊숙하게 해냈었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영화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지점이 아닐까. 네. 스태프들과의 소통이 아닐까. 네, 앞으로도 계속 단편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늘 어쨌든 어렵게 줌에 참여해 주신 김재영 배우님하고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연결 가능할까요? 김재영 배우님. 매번 어려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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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우님, 저희 지금 이제 이야기가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감독 김소영 감독한테, 혹시,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말씀 있을까요? 뭐, 너무, 어쨌든 똘똘하고요.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만 앞으로 계속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뭐 해줄 말은 현장에서 완벽했나요? 네? 현장에서 너무 완벽해서 해줄 말이 없으신 거죠? 아, 뭐 완벽한 사람은 없죠. 모두가 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너무 아무튼 되게 그 재능이 많은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지금 김소영 감독님도 뭐 사실 배우분들 어차피 연결이 됐으니까 참여한 배우들 뭐 김장 배우뿐만 아니라 배우분들에게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사실 정말로 그 이 영화가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거든요. 올 한 해 동안. 근데 그거에 정말 큰 그 지분이 선배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카나이 타마키 배우도 똑같이 있지만 이제 인사를 전하기는 지금 어려우니까 선배님한테 전하자면 정말 너무 그 캐릭터를 잘 살려주셔서 이렇게 종이 위에 있던 어떤 진짜 그냥 글자뿐이었던 그런 인물들을 진짜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너무 잘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이 영화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또 막 선배님이 출연 그러니까 제가 그 노인 영화제에서 대상을 탔었는데 네. 그 작년에 노인 영화제 대상이 또 선배님 출연하신 영화였어요. 이제 그만큼 선배님이 어떤 세대 간의 소통을 주제로 한 영화에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계속 해주시고 있었고 저도 그 덕을 봐서 이제 이렇게 계속 상도 타고 좋은 반응도 얻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정말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기회로 또 다시 작업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으셨다네요 감독님도. 네. 네. 꼭 그러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두 분의 어떤 관계가 작품으로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요. 오늘 뭐
긴 시간인데 김자영 배우님 참여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게 처음 이거 지금 해보는데 되게 이 카메라라는 게 좀 그러네요. 네,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시 김소영 감독님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자기 작품을 준비를 하면서 되게 이 작품, 저 작품, 뭐 여러 작품을 할 때 꼭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요? 단편을 할 때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 작품마다 자기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알려주십시오. 아,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매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지금까지 단편 영화를 만들면서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내가 계속 뭔가 일관성 있게 추구하는 것, 일관성 있게 시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게 내가 개성이 없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다 과정이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가서 닫고 싶은 부분은 어떤 되게 관계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담긴 영화를 만들고 싶고 또 그 궁극적으로 엔딩에서는 어떤 이 삶 자체에 대한 긍지가 느껴지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스타일로 표현이 되지는 않지만 이런 주제의식을 늘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고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어쨌든 영화 단편들을 쭉 보니까 마지막 메시지는 굉장히 희망적이어서 아 감독님 성향이 약간 그런 쪽이시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뭐 아쉽지만 오늘 뭐 또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렇게 조금 독특한 게 이제 GV 시간이 됐는데 감독이 감독에게 묻는다라는 이런 프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감독님한테 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좀 뭐 어렵진 않으셨는지 이런 생각 좀 드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되게 그래서 더 오히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GV를 하면서 질문을 받을 때 되게 뭔가 관객의 입장에서의 질문을 훨씬 많이 받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도 이렇게 질문 안에서 느껴지고 그 부분에서 저도 다시 한번 그 영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었어서 되게 재밌었고 좀 다음 영화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도 또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이 시간을 뭐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오늘부터 3일간 네이버 TV 영화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스트리밍 영화 관람과 관람 후원 라이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명 영화제에서 수상한 단편들을 네이버 시리즈원에서 관람하실 수도 있고요. 살롱드 시네마,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GV 섹션, 강감문도 계속 진행되니 꼭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 오늘 보신 것처럼 줌 신청하시면 더 직접적인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감독들의 마스터 클래스, 충무로 클래스, 토요일엔 이준익, 윤재균 감독과 함께하는 한숨 토크, 코로나 시대 감독살이까지 앞으로 진행될 충무로 영화제 디렉터스 위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